최경 선생은 의학은 사람의 삶과 목숨에 관계되므로 가장 귀중한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의학의 역사는 장구입니다. 하지만 난치병을 치료하고 목숨을 구해서 인간들의 삶에 큰 도움을 주게 된 지는 오래지 않습니다. 최경은 새로운 근대 의학의 힘을 받았기에 의학교수직을 정원했습니다. 의료인만 있을 뿐 보건의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더입니다. 그렇지만 보건의료에서 의료인의 역할은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합니다. 근대의료를 제대로 도입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근대식 의료인의 양성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한국인의 건강 수준은 이미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그리고 10년 뒤면 최장수익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새삼스러운 연구 결과도 아닙니다. 또 건강 수준과 문명의 발달 정도가 미비한다는 점은 잘 밝혀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사실이 비교적 잘 기록되어 있는 1700년대 실록을 보면 실로 참혹합니다. 20년, 30년을 주기로 수십만 명의 희생자를 낳는 역병이 장거했고 그 사이에도 역병이 없는 해가 없다 할 정도로 질병은 끊임없이 세상을 위협했습니다. 1693년부터 1699년 사이 기근과 전염병으로 전 인구의 20%가 감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중세 말 유럽을 휩쓴 흑사병을 떠올리게 됩니다. 1749년에는 전염병 사망자가 5-60만 명이나 생겼습니다. 당시 인구의 10% 가까이 속절없이 죽어갔습니다. 해명군주라는 정조의 통치기에도 전염병이 장군해서 몇 달 사이 사망자가 12만 명을 넘었습니다. 게다가 구휼과 제사 이외에 효과적인 의학적 조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고종과 명성황후는 자녀 다섯을 보았지만 넷은 돌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사이는 알 수 없지만 별게 아닐지 모릅니다. 불과 140년 전 왕실이 겪은 비극입니다. 일반 민가나 왕가나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것이 근대 이전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의학에도 밝아서 인두술 도입에 기여했고 우두술을 처음 소개했던 조선 후기 최고의 석학 정약용도 자식들을 질병에서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녀 아홉 중 여섯을 버려서 일꾼은 하늘의 죄를 지어 잔혹한 일을 당했다고 한탄하는 정약용의 모습도 예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양이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대 최강국이라는 프랑스도 18세기 중엽 영아 사망률이 300가량 되었고 평균 수명은 25세가 될까 말까 했습니다. 여자아이 절반은 8세 이전에 사망했고 남자아이의 절반은 6세가 되기 전에 눈을 감았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지만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던 데에서 오늘날의 100세 시대가 된 데에는 식, 주의 생활의 개선도 크게 작용했지만 근대 의학의 궁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통시대 서울에는 왕실 의료를 담당하는 내의원, 양반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정의감, 백성들을 진료하는 이해민서, 그리고 전염병이 올 때 환자를 가료하는 한인서가 있었습니다. 그 기관들이 과연 무엇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근대적 개혁을 한다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이해민서와 한인서를 폐지하는 통치를 거진 정치, 인정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메토릭이었을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서양의학에 관심을 갖고 한문으로 번역된 서양의학 책들을 읽고는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언급 정도였습니다. 조선이 본격적으로 근대 서양의학을 만나는 것은 1876년 일본과 최초로 근대식 조약을 맺고 몽골을 개방하면서입니다.
이과 박재가 등 서양의학에 대한 신학자들의 이해는 대체로 다른했습니다. 대화기 근대의학의 도입에는 일본인과 서양인의 공도 있지만 우리 의료인들과 정부가 단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전인수가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일본 의료인들이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재생의원을 비롯해서 가장 앞서 근대 의료를 선보였습니다. 또 그들의 활동이 모두 침략적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주로 선교 목적으로 와서 근대 의료를 전파한 서양 의료인들의 역할도 제대로 평가해야 합니다. 일본이나 중국과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도입된 근대 서양 의술은 우유술이었습니다. 1879년 무렵 지덕용 외에도 이재하, 최창진, 이현유 등이 우두 보급을 시작했습니다. 누가 최초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여럿이 거의 동시에 우두 보급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근대 의술 도입이 시대의 요청이었다는 뜻입니다. 민간에서 시작한 우두가 곧 국가 사업으로 발전합니다. 1885년은 지중원이 설립된 해이자 국가가 우두 보급에 나선 해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외교부에 해당하는 외암은이 지중원 운영과 우두 사업을 담당했습니다. 그것들이 외래 문물이며 따라서 외국과의 교접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1886년에는 우두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우두 의사에게 면허증을 발부합니다. 근대적인 의료인 면허 제도가 등장한 것입니다. 우두가 외래 문물임에 틀림없지만 고급은 조선 정부와 조선의 의료인들이 자주적으로 했습니다. 1884년 국왕과 정부는 근대식 병원을 설립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 자료가 증언하듯이 그 이듬해 설립된 제중원은 갑신 구태타 때문에 우발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급진적 정변에 따른 반동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원래 구상대로 세워졌습니다. 그만큼 근대식 병원에 대한 열망이 강했던 것입니다. 1885년 4월 14일 국왕의 재가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서양식 국립병원인 제중원이 탄생했습니다. 처음 명칭은 광해원이었지만 12일 뒤 제중원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미국인 의사 알렌이 제중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지만 제한적이었습니다. 다음 먼트커스탈, 즉 제중원에서 일한 선교의사들은 선교가 허용되지 않아서 불만이 컸습니다. 제중원이 파행을 거듭한 핵심 원인입니다. 정부는 그럴수록 조선인 의사의 필요성을 절감했을 것입니다. 정부가 제중원을 세운 데에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백성들에게 근대 서양식 의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근대식 의사의 양성입니다. 그래서 학당을 설치하고 교육을 했지만 의사를 배출하는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중원은 파행을 거듭하다 1894년 9월 운영권이 선교부로 이관됩니다. 동학농민전쟁과 사실상 국왕이 자초한 청일전쟁의 와중에서 선교부는 제중원의 소유권까지 차지하려 했지만 운영권을 넘겨받는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던 동안 충실하게 지원받던 제중원이 선교부가 맡고 나서 크게 절약한 사실은 선교의사들 스스로 증언하는 바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근대식 의사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한 정부는 의학교 설립을 추진했지만 아관 타천으로 김홍진 내각이 무너지면서 무산됩니다. 이전까지 정부가 의학교 설립을 주도했다면 이제 민중들이 나섭니다. 1898년 7월 15일에 만민공동회에서는 의술학교 설립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당시 민중들은 근대적 의술과 의학교의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했고 나아가 자주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석영의 의학교 설립총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수구파들의 만민공동의 탄압에 저항하는 민중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의학교 설립이 결정되었다고 해석합니다.
그만큼 의학교의 의학교와 근대 의료 도입은 이미 민중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1899년 3월 24일 의학교 관제가 반포됨으로써 의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선각적 지식인들과 민중들의 열망과 노력에 힘입어서 어떤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것입니다. 교장에는 최적임자인 치석영이 임명되었습니다. 치석영 개인으로서는 1879년 우두 보급 때부터 20년의 숙망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7월 5일 의학교 규칙이 반포되었고 8월 16일에는 학생 50명을 뽑았습니다. 공개 경쟁 시험을 통한 입학생 선발. 지금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 근대 교육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 4일 교육을 시작했고 10월 2일에는 개교식을 가졌습니다. 박원 파천 때 현직 총리 대신으로 억울하게 참살당하고 역적의 누명을 썼던 김홍진의 사저가 의학교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현재 종로경찰서 분관장입니다. 원건계약파의 리더 김홍진의 집이 의학교가 되었듯이 14년 앞서 급진개혁파의 영수 홍영식의 집이 지중원이 되었습니다. 근대적 개혁을 주도했고 근대의료를 도입해야 했던 그들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나서야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소설이나 드라마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정부는 근대서양의학을 가르치는 의학교 그리고 병원을 여러 지방에도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일제의 침략이 거세지면서 이룰 수 없었습니다. 35년의 일제 강점기, 사실상 독립국의 지위를 빼앗긴 통감부 시기까지 포함하면 40년의 암흑시대가 지나고 나서야 시민사회와 국가의 노력으로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소종의 교육을 받은 의학교 학생들에게 졸업장과 함께 의술개업 면허장을 주도록 법률에 규정되었습니다. 의학교 교원들의 당당한 이력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당대의 신지식인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교장 지석영과 교감 김익남의 동상이 열문 캠퍼스에 세워져 있습니다. 김교준과 유경필은 의학교 1회 졸업생으로 모교의 교관이 되었습니다. 김익남은 관비장학생으로 일본에 유학해서 1899년 한국 최초로 근대식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학교 교관으로 취임해서 최초의 의학 교수가 되었고 러일전쟁이 터진 뒤에는 군대 강화라는 국가시책에 따라 군대 입대해서 최초의 군의장이 되었습니다. 1908년에는 한국 최초의 의사단체인 의사연구회를 조직해서 회장이 되었습니다. 1902년 7월 4일 제1회로 19명이 졸업하고 국가가 공인하는 최초의 근대식 면허의사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의학교 부속병원이 8월 11일에야 개원하는 바람에 졸업이 확정된 뒤에 모교병원에서 임상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모든 것이 순조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1회 졸업에 이어서 1903년 13명, 1905년 4명이 졸업합니다. 발전은커녕 퇴보의 모습을 보이다가 1907년 3월 15일 일제에 의해 의학교는 폐교됩니다. 나라가 폐망하는 과정에서 의학교만이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의학교 졸업생 명단입니다. 4회와 5회는 대한의원으로 통폐합된 뒤에 졸업했지만 입학은 의학교 시절에 했습니다. 대한제국 황제마저 갈아치우는 절대권력자 이도유부민은 의학교를 두 번 죽였습니다. 한도는 대한의원을 세우면서 의학교를 폐지한 것이고 또 한도는 이른바 의술개혁인허장이라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대한의원 사진첩 첫 페이지에 이 사진은 대한의원의 성격과 일제의 한국의료 침탈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대한의원은 이도 히로부미의 지시에 따라 일본인들만 구성된 창설위원회에 의해 창설되었습니다. 건립비용은 대한제국 정부 1년 총 예산의 2%에 해당하는 40만원이라는 거액이었습니다. 대부분 일본 자원입니다. 대한의원이 건립되던 시기는 일본의 진비 때문이라고 나라가 폐망한다고
민간에서 국제보상운동을 벌이던 때였습니다. 그러한 구국운동을 능멸하듯이 맥노대시들은 일제를 위해 새로운 일본 차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대한의원을 이용한 관자는 대부분 일본인이었습니다. 소수의 친일구역자들을 제외한 한국인 관자들은 내게 천덕부러기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대한의원은 한마디로 이도일궁의 병원이자 의료계 통감부입니다. 의학교와 무속병원 그리고 광재원에 근무하던 한국인들은 대개 쫓겨나거나 역할이 축소되었고 일본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의학노장 추석연도 학습함으로 방문되었고 교사이던 고등학교가 의학교육의 핵심자가 되었습니다. 학생교육도 일본어로 하게 되었습니다. 한글 연구의 산실이기도 했던 의학교의 모습은 영영 사라졌습니다. 대한제국 시기 의사 면허와 관련되는 법령으로는 의학교 규칙과 의사 규칙이 있었습니다. 의학교 규칙의 면허 관련 조항은 의학교 졸업생에게만 해당되는 일종의 특례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들 법령에 따라 의사 면허를 관리했습니다. 2008년 한국 최초 면허 의사 100주년입니다. 1908년에 처음으로 면허 의사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1902년에 최초로 면허의사가 탄생했다는 이제 압수의 언급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데비슨 전기가 그 전말을 알려줍니다. 통감의 승인 없이는 우리가 의사 자격증을 졸업생들에게 수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인 통감 2등 방문에 관심과 협조도 얻어야만 했다. 그래서 나는 통감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데비스는 자신의 초법적이고 헌법적인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토로했습니다. 역사의 치부를 감추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자랑할 일이겠습니까?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사도고조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도 공작의 외국인 해외유 정책의 하나로 이도 동감으로서는 별 문제가 아니었다. 프랑스 의학교가 설립의 인가를 받은 것은 1회 졸업생이 있고 1년 이상 지난 1909년 7월 31일이었습니다. 인가는커녕 설립 신청조차 하지 않은 곳을 졸업했다며 아무런 규정도 없는 의술개업 민원장을 1호부터 7호까지 부여했습니다. 게다가 이미 몇 해 전 의학교를 졸업하면서 법률에 따라 의술개업 면허장을 받고 의사로 활동해온 의학교 졸업생들에게 새로 인허장을 받으라고 하니 참으로 기막힌 일이었습니다. 요컨대 이도일구미의 외국인 회유정책으로 등장한 의술개업 인허장은 일제의 의료인 장학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가부개혁 이후 설립된 전문교육기관들입니다. 살펴보았듯이 근대의학도의 핵심은 근대의료인 양성이었습니다. 의학교는 선각정치인과 민중의 열망이 응집되어서 1899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의학교육기관입니다. 이런 점에서 의학교는 누가 독점할 성격의 기관이 아닙니다. 세포병리학의 창시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루돌피로는 말했습니다. 의학은 사회과학으로서 또 인간학으로서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요인들을 밝혀내고 해결책을 찾아내야 하는 책무가입니다. 의사는 빈민들의 대리인이자 변호입니다. 의사와 의학생들이 사회 구조에 항거하고 정의를 위해 행동하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요청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일제 강점기라고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919년은 거국적인 3.1운동이 일어난 해이고 투쟁의 소중한 결실로 대한민국이 건립된 해입니다. 경성의학전문학교와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에서 가장 귀중한 학문인 의학을 공부하던 우리의 선배들, 그들은 역사의 부름과 의학의 사명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큰 희생을 치렀지만 역사와 의학 앞에서 떳떳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 어떤 이들은 조국과 민족과 인간 해방 투쟁에 헌신했습니다.
투쟁에 직접 뛰어들지 않은 사람들도 의사의 직무를 잊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기에 해방 뒤 길지 않은 기간 동안 한국 사회와 한국 의학이 기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1915년 우리 조상들은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했습니다. 자주민이란 자주독립국가의 국민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무엇으로부터도 자주적인 근대적 인간을 뜻합니다.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국가에 예속되는 존재가 아니라 국가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자주독립운동은 한민족과 일본민족 사이의 민족적 대립과 투쟁이 아닙니다. 독립국임과 자주민임을 부정하고 말살하는 제국주의를 비롯한 거가국가 착취로부터의 해방을 뜻합니다. 만세 시위가 있은 지 한 달 뒤인 4월 12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선포되었습니다. 세계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역사의 전진을 거역하던 옛 황제를 땅에 묻으면서 시대착오적인 제국도 함께 매장한 것입니다. 불법적인 무력으로 국토를 참전하고 한민족을 유린해온 일본 제국과 천황제도 송두리째 매격한 폐허입니다. 요컨대 진정한 근대의 선포로서 세계사적 위협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의학교육기관입니다. 동경제국대학이 식민지 지배 체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경성지대 총장에 대한 배후에서도 확인됩니다. 일제는 지배의 구실로 동양평화와 더불어 문명개화를 내세웠습니다. 특히 근대적 의료와 교육에서 현격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선전했습니다. 사실일까요? 식민지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법정전염병 이완 정도는 본토 일본인들보다 몇 배나 높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내내 개선이 없었습니다. 조선은 전염병이 창궐하는 공포지대였습니다. 그럼 조선인은 어땠을까요? 그래프에 보듯이 조선인 환자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없었을까요? 없었던 게 아니라 파악을 못하거나 안 했던 것입니다. 당시 가장 중요한 보건의료 문제였던 전염병 관리에서 조선인들은 아예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 점은 식민지 대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 전염병 사망자도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전염병을 보겠습니다. 우선 창티푸스입니다.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 사망자와 환자에 비해 조선인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빈곤의 질병이라는 파라티푸스는 차이가 더 큽니다. 디프테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모두 종국부 자료입니다. 전근대 시대에는 식량이 궁핍해지는 시기에 사망률이 크게 오르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춘궁기 효과입니다. 강점기 내내 조선인들에게는 그러한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반면에 조선 거주 일본인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칼로리 섭취량, 강점 후기로 갈수록 더 감소합니다. 일제는 상수도 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깨끗한 물을 공급했다고 주장합니다. 설령 혜택이 모두 조선인들에게 돌아갔다 하더라도 고작 7%만 받은 것입니다. 실제로는 우선 일본인 지역에 설치된 사실을 감안하면 강점 말기가 되어도 혜택을 받은 조선인은 3%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97%는 깨끗한 물과 무관한 생활을 했습니다. 의사 수가 늘어나긴 했지만 강점기 말에 인구 1만 명당 의사 한 명 정도입니다. 조선인 대부분은 의사 구경하기도 힘들었다는 뜻입니다. 관공립 의학교 졸업생 수를 보면 일제는 철저히 일본인 위주의 의사 양성 정책을 취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강점 초기부터 조선 내 일본인 의사는 포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일본인 의사를 주로 양성했습니다. 결과는 일본인 의사들이 조선 바깥으로 유출되는 것이었습니다. 의사 검정시험 상황을 보면 말기가 되어서야 조선인 합격자가 일본인보다 많아집니다. 일본에 유학해서 의사가 된 조선인은 강점기를 통틀어서 350명가량 됩니다. 도쿄의학전문학교와 도쿄여자의전을 졸업한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이 그래프는 조선에서 의사가 된 일본인들이 조선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눈의 유출 양상을 잘 보여줍니다. 조선인 의사의 자격 취득 경로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관공립 의학교수업이 1900여 명, 대부분 세브란스 출신 사립 의학교수업이 2000 명 남짓되었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1913년 의사 규칙과 의생 규칙을 제정해서 의료인을 관리했습니다. 전통 의사들에게는 의사가 아닌 의생 면허를 주어서 차별했습니다. 그러한 차별이 없던 일본 본토와는 다른 정책입니다. 대한제국 시기의 의사 규칙도 전통 의사와 근대식 의사를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의생의 확대 재생산은 금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의생 수는 세월과 함께 자연 감소해서 강점 말기가 되면 초기의 절반가량의 3,000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실력이 어떻든 간에 의생은 가난한 조선인들에게 거의 유일한 의료인 곳이었습니다. 조선인들의 의료 수의 기회는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의사와 의생을 합친 의료인 1인당 인구는 점점 늘어나니 다시 말해 악화된 양상을 잘 보여줍니다. 대만과도 다른 패턴입니다. 이것이 일제가 식민지 조선에서 펼친 의료정책의 맨 얼굴입니다. 일제는 관공립의원을 많이 지어서 조선인들에게 의료 혜택을 늘렸다고 선전했습니다. 관공립의원이 늘어난 자체는 사실입니다. 거점 지역에 도립의원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병원의 규모도 커졌습니다. 예산도 증액되었습니다. 의사 수도 증가했습니다. 관공립의원에서 일하는 조선인 의사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조선인 원장은 단 한 명도 없었고 각과 과장격인 의관도 대부분 일본인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병원 이용 실태를 살펴볼 자리입니다. 일제가 자랑을 아끼지 않았던 관공립 의원은 대부분의 조선인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리틀 도쿄 같다는 경성의 스카이라인이나 백화점이 조선인들의 삶과 무관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제는 가난한 조선인들에게 시료를 한 것도 선정을 과시하는데 많이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인 전체 중에 일부만이 그런 차별적이고 모멸적인 시혜를 받았고 그마저도 곧 명색만 남았습니다. 일제의 식민지 통치 수단이자 일본인들의 진료기관 무시를 했던 도립의원 또 다른 역할도 있었습니다. 수원 도립의원은 정조가 만든 수원 행궁을 허물고 세운 것입니다. 평양자예의원은 흥경궁을 파손하면서 설립했습니다. 조선 왕실의 체면을 훼손하고 유적을 파괴하는 역할도 했던 것입니다. 총독부 의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세자의 사당인 경모궁, 사도세자가 황제로 추종되어서 위패가 종묘로 옮겨진 뒤로는 역전, 이곳에 본당만 남기고 당시 당명 높던 동학무실이라는 정신과 병실과 전염병실 등이 세워졌습니다. 일제는 식민지 경영을 위한 필수장치로 통치기구 외에 병원과 학교 등 일본인 이주민들을 위한 후생복지시설들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세운 명분은 한국인들에게 문명대화를 선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컨대 경기궁을 회철하고 일본 거류민 자제들을 위한 통감부 중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한국에 근대적인 교육시설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몇 해 뒤에 경성중학교로 개칭한 이 학교는 식민지 최고의 명문 중학교가 되어서 새로운 지배 세력을 창출했습니다. 경성의학전문학교 초기에는 조선인 졸업생들이 많았지만 뒤로 갈수록 일본인 졸업생 수가 압도합니다. 경성제국대학 의학부를 졸업한 조선인과 일본인 비율은 대략 3대 7입니다. 일제 강점기 동안 누구를 위한 학교이고 무엇을 위한 학교라는 의문이 이어집니다.
40만 고류에 320명, 2천만에 겨우 190명. 조선인을 위한 전문교육인지 일본인의 입학난을 완화하기 위한 것인지 의전 졸업생 8알은 일본으로 취직될 것, 조선의 돈으로 전문교를 경영하는 본뜻. 조선 땅에서 오렸지만 결코 조선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성 의전 출신으로 모교의 정교수가 된 14명 가운데 조선인은 5명입니다. 김현주와 신용규는 각각 5일과 3일 동안 재직했으니까 온전한 의미의 정교수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현주, 유일준, 백인재, 신용균, 이재국입니다. 경성의전의 외과학 교실만은 조선인들이 주도했습니다. 경성제대 의학부 출신으로 고교의 조교수가 된 29명 모두 일본인이고 조선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식민지 백성의 박탈감과 모멸감은 경성제대 의학부 학생과 졸업생들이 누구보다 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성제대 학부가 개교하려며 앞으로는 조선인 교수도 나올 것이라는 총장 핫도리의 말은 공명불이었습니다. 오히려 경성제대 초기에 의학부에는 조선인 조교수가 2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토 제국대학에서 병리학을 전공한 윤일선 원장인 셈입니다. 윤일선도 1년 뒤에 세브란스로 들어갔습니다. 요컨대 일제강점기는 일제와 그 후예들의 강변과는 달리 조선인들의 처지에서는 보건료 면에서도 정치와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다만 온갖 차별과 모멸소세도 실력을 닦은 조선인 의료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방된 뒤에 자주적인 한국의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자신들의 역량을 온전하게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194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미군정청분교부는 서울대학교 창설 목적으로 일제 잔재 청산 그리고 새로운 교육 이념의 구현을 제시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기존 고등교육기관은 일정 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예속화하려는 식민지 정책의 잔재로 우리 민족을 위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이상하는 신국가에 적합한 고등교육기관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서울대학교와 서울의대는 일제강점기의 경성제대와 경성의학전문학교 등을 계승한 것이 결코 아니다. 민주사회와 독립국가에 걸맞은 교육과 연구를 위해 완전히 새로 창설한 대학입니다. 종합대학교로서의 서울대학교 역사는 1946년에 시작되지만 의과대학의 연호는 몇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99년에 설립된 의학교가 1907년 일제에 의해 폐쇄되었다가 이후 대한의원 교육부, 경성의전도로 등으로 훼손과 굴절을 거친 뒤에 해방으로 원래의 존재를 되찾았습니다. 폐망과 광복이라는 나라의 역사와 똑같은 궤적을 가졌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경성의학전문학교 터표소과 경성제국대학의학부 터표소를 통해 경성의전 및 경성제대의학부와 서울의대의 관계를 명백히 규정했습니다. 또한 경성의전과 경성제대의학부를 졸업한 한국인 의사들이 한국의학과 서울의대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랑스러운 승배라는 점도 분명하게 천명했습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국가가 험난한 역정을 걸었듯이 의학과 의학교육기관의 발전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경을 딛고 우리는 지혜 앞에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일제강점에서 벗어나 자주적 발전을 지향하던 대한민국과 한국의학은 한국전쟁으로 다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0년을 딛고 더욱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던 것은 일제강점기를 통해 오히려 단련된 한국인들과 의학 선배들의 의지와 노력 덕분입니다. 또한 복구 과정에서 외국의 지원도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그 재건에 큰 힘이 된 것은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통한 미국의 지원,
그리고 국립의료원에 대한 치카들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1950년대 한국인의 건강 수준은 미국과 스칸디나비아 3국 등과는 영원히 메울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차이가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나라들과 비슷하거나 우리가 오히려 나은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저만에서는 반대되었습니다. 2019년 오늘 한국인의 건강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의료 공공성과 사회 안전망은 선진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열악합니다. 평균 수명, 평균 건강 수명, 고재미만 사망률로 봐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의 건강 수준을 보인 것을 검사했습니다. 몇 개국의 연령 표준화 사망률을 보더라도 세계 어느 국가와도 면접으로 견디고 있습니다. 병원 병상수의 변화 주의를 보면 공공 병상수가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오히려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구 1000명당 병원 병상수를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공공 병상수의 비율이 낮습니다. 보건의료비 지출을 보더라도 매우 열악한 65세 이상 인구 비율 전망치를 보면 한국은 급격히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노인 가구 빈곤율 보면 OECD 국가 평균이나 다른 나라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강 수준은 세계 최고이지만 의료의 공공성과 사회 안전망은 정말 한국에서는 가장 뒤떨어지는 반드시 지금 두개의 전 근대 시대부터 오늘까지 보건의료 상황 그리고 의료의 역할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역사는 우리가 미래를 개척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역사의 진실을 직면하는 용기와 슬기를 가질 때의 일입니다. 의학은 20세기 들어서 수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120년 전 시서경 선생이 의학은 사람의 삶과 목숨에 관계된다고 했을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큰 힘으로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의학이 의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인류 모두의 소중한 공동자산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때 의학은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것입니다. 오늘같이 자랑스러운 자리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신 우리의 의학 선배들, 자주독립국가와 민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으신 선열들에게 깊이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입니다. 그리고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발표를 마칩니다.